이것이 땅두릅이라고 부르는 독활입니다. 독활은 중국에서 유래된 약초로 한약으로도 널리 사용되는데 주로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두릅인 독활은 주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사용되며 다양한 형태로 제품화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약초입니다. 독활은 이른 봄에 어린 순이 나오는데 어린 순을 땅두릅이라고 부르며 약성은 두릅만큼 뛰어납니다. 독활은 어린 새순은 식용으로 사용하고 지금처럼 다자란 전초는 뿌리를 깨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독활은 작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풀입니다. 건강에 아주 좋은 약초인 독활은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K, 베타카로틴, 사포닌, 셀레늄, 칼륨 등의 성분들이 들어있는 훌륭한 약초입니다. 동의보감에 독활은 약한 기운과 몸 하부의 풍증을 치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 독활은 중풍에 반신불수에 쓰이는 독활기생탕과 안면신경마비에 쓰이는 이기거풍산에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뇌경색의 필수 약초인 독활은 하반신마비, 중풍으로 인한 반신불수, 신경통과 류머티스 관절염, 그리고 두통이나 편두통, 각종 통증들을 완화시켜 주는데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독활은 중풍으로 목이 쉬며 입과 눈이 비뚤어지고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과 온몸에 전혀 감각이 없고 힘줄과 뼈가 저리면서 아픈 것을 다스려 줍니다. 또한 독활은 뼈 골격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풍부하게 생성시켜주는 비타민 K가 들어있으며 뼈 생성을 촉진시켜주고 뼈의 골밀도를 높여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독활은 약성은 따뜻한 편이고 맛은 쓰고 매우며 약간의 독성이 들어있습니다. 독활은 피부가 예민한 분들이 과하게 드시면 피부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활은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뿌리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독활 말린 뿌리 10에서 15g을 물 1리터에 감초를 조금 넣고 끓여 하루 3번, 식후에 종이컵 기준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독활은 강활과 함께 쓰면 신경계통의 치료에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중풍의 반신불수를 고쳐주는 독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